길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네. 길이라는 게 두 갈래가 있어. 근데 너는 길을 정말 잘못 갔다. 너의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 갔다고 하셔. 너 지금 길은 내가 두 갈래 표현을 줬지만 여기 가면 이거 큰 사거리가 포위사거리야. 네. 사거리 치고 큰 사거리란 말이야. 거기에 네가 가운데 딱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동서남북이겠지. 근데 거기 중에서 네가 가운데 있는데 큰 대로가 네가 아무 곳이나 걸어가면 되는데 다 막혀 있어. 그 막혀 있는 게 왜 막혀 있냐. 네 스스로 막아놨다는 거지. 전공이 뭐야 너? 저 연기요. 지랄한다.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이었군요. 아, 내가 알만한 작품 얘기 좀 해봐. 아니요. 저 연극만 해가지고 아주 영상적으로는 안 해봤어요. 마스크 한 번만 더 내려봐. 우리 내 신도 중에 동생 같은 신도가 있는데 연기자들 데리고 있는 소속사 기획대표인데 소개해주고 싶진 않다. 근데 뭐가 답답해서 온 거야? 아, 저도 지금 연기를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에 좀 많이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전 좋아하는 건 사실 연기하는 게 제일 좋고 하긴 하는데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봐요? 그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 안 얹고. 근데 그게 틀리지 않고 또 맞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너희 엄마를 먼저 봤잖아, 삼촌이. 굉장히 엄마도 팔자가 세신 분이야. 어떻게 보면은 서방도 잡아먹었다 소리 들어야 되고 뭐 별의별 소리 여자로서 못 들을 그런 것도 많이 아픔을 가지신 분인데 왜 그럼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눈치를 눈길을 봤냐는 거지. 간단해. 엄마가 타고난 팔자가 세서. 근데 그 팔자가 세고 강함이 너한테도 와 있다는 거지. 내리사랑이 내려지는 거거든 모든 게. 네가 그 연기가 한다는 게 그게 정말 맞기는 해. 근데 그걸로 못 먹고 산다는 건 삼촌이 단언코 얘기를 해. 근데 연기가 왜 맞느냐? 너는 네가 지금 너만 순수하게 너 승씨가 뭐지? 이요. 이씨? 그냥 A라고 하자. 네. A 너가 굉장히 강해. 너도 모르게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지. 너네들 뭐 연기를 하면 대본 같은 거 봤잖아. 네. 근데 너는 진짜 우는 연기? 뭐 이렇게 그게 네가 A가 예를 들어서 뭐 비운의 여주인공이 됐다 그러면 그 비운의 여주인공의 마인드가 네가 금방 돼버려. 그러니까 그 표현이나 이런 거는 네가 남들보다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게 잘할 거야. 근데 그게 왜 맞냐? 너한테는 그 직성이라는 게 있어. 또 다른 A. 누구에게나 엄마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엄마가 여기 있는 거고 이 직성이 굉장히 강해. 이 직성은 또 다른 내가 강하다는 거거든. 이게 사주 팔자를 만들어. 팔자가 신강하고 센 사람들이 이게 강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A 너로 사는 거보다 연기 속에서 또 다른 A로 사는 게 굉장히 너는 빛이 나지. 근데 그럼 그걸로 해서 연기자로 살면서 이제 연극에서 이제 TV에도 브라운관에도 나오고 공중파도 타는 그런 연기자까지 가면 좋은데 굽이굽이 가야 될 넘어야 될 산이 지금은 요만큼 뒷동산이라면은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건 뭐냐면 계속 가면서 부딪힐 곳이 많고 또 한 가지 너도 네 혼자 뭘 해도 먹고는 살아. 근데 인간의 복이 참 없어. 너를 이렇게 좋은 작품에 좋은 역할로 끌어주고 좋은 배역으로 좀 끌어주고 이래 되는데 너는 맨날 모르겠어. 연기자에도 뭐 주연, 조연, 뭐 부조연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는 중간 단계 넘어가기 힘들어. 그렇다고 네가 사람들한테 처신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사람한테 네가 경호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너는 예나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다고. 넌 그래서 밑에 네 후배들 정말 잘 잡을 거야. 근데 너가 그게 없는 거야. 너를 끌어주고. 그래서 그걸로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근데 너는 지금 머리가 아직 천공이 열려 있어. 왜냐면 대본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보고 외워서 그런지 머리가 지금 좋아서 삼촌은 다른 직업을 갖다가 공부를 하라고 도전하라고 싶어. 뭐가 낫겠냐고 물어봐야지, 쉽게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경찰 공무원. 아, 네. 아니면 그냥 일반 공무원? 군 쪽도 정말 잘 맞지. 너 체력도 좋아. 네, 원래 군인도 하고 싶었어요. 그쪽으로 갔으면 너 이러지 않아. 왜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팔자 세다고 그랬잖아.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들이 관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관성은 네가 그게 있기 때문에 너는 정말 불합리하고 불의해지게 정의롭지 못하는 거 너는 그걸 참지를 못해. 너는 여자의 몸이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강해. 거기다가 또 좀 안 가엾은 사람들 보면은 돈도 네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고음 그 보살 같은 마인드도 있거든.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너는 어딘가 보게 틀이 이렇게 째어져 있는. 군이나 경찰이나 이게 뭐야? 명령 체계지. 내가 싫다고, 내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규제가 많잖아. 넌 너 스스로의 규제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아. 근데 너는 지금,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는 것도 뭐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셀러리맨들 같은 경우 경쟁이라는 게 있지, 그 속에서. 그렇잖아?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뭐 만년 대리, 만년 과장 뭐 이런 거 있듯이 잘하는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 그러면 끊임없이 일반 셀러리맨들 같은 경우 사회에서는 경쟁이란 말이지. 근데 너도 옥이나 그런 건 있어, 아직은. 근데 경쟁에서 네가 이긴들 뭐 할 거야? 너는 또 예를 들어서 네가 대리 시험이 한 명이 대리자리가 있어. 너는 기교코에서 그 대리를 딸 거야. 못 딴 애들이 걔네들한테 네가 스스로 미안해진다고. 아유, 쟤네가 나보다 해야지. 가정도 챙기고 서방도 챙기고 모두 챙. 그런 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게 보살이야. 우리가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약사의 뭐 대세지보살, 뭐 이게 보살이 있잖아. 네. 그 보살이란 용어는 보호하고 살피다야. 이해가지? 네. 그런 마인드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연기나 연극은 취미활동, 또 다른 너 자아를 갖다가 깨우치고 네가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는 권유하고는 싶은데 먹고 사는 쪽이라면은 엄마 등에다가 빨대 꽂고 살려면은 그거 해. 그리고 너한테 완전 미쳐서 날뛰는 놈 하나, 정말 이거 색깔이 좀 있고 그런 놈 만나서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사랑도 좀 하지 마. 너는 마음도 잘 안 열지만 네. 마음 열어봤자 너보다 더 없는 애들 꼭 그런 애들 너는 부양해야 되고 라면도 사줘야 되고. 이 새끼들이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 진짜 와서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 가면 되지. 너까지 먹고 가는 얘기니까 네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빼줘야 돼. 봐라, 내가 아버님을 다 너희 아버님을 욕하는 게 아니야. 네. 너희 아버지 삶도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거야. 엄마 상처 많이 주셨을 거고.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빠는 그러고 싶었겠어. 자기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근데 그게 그런 게 두풍합이죠. 엄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거 하시고. 그건 좀 앞서간 얘기고. 너한테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하라고 싶다. 그런 공부하라고 싶고. 넘들 3년 준비할 거 너는 1년 반 정도만 준비하면 될 거야. 한숨 쉬지 마라. 작년부터 운이 또 더군다나 치고 들어온 데다가 이 작년부터 운이 치고 들어왔을 때 묘 가만 생각해봐. 네가 하면 정말 잘할 건데 네가 배역이 안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대도 않는 일에 상처만 계속 받고 자꾸 소외되고 따대고 못된 생각 같은 것도 가끔 해보고 아닌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정말 연기가 니한테 좋아. 니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고 정말 니가 생동감이 있어. 근데 그게 먹고 사는 쪽이 아니야. 그리고 이왕이면 너는 오기 같은 건 있잖아. 한번 아직 같은 건 내가 한번 대본다. 일단 연기 같은 걸 했으면 거기 그 대가리까지는 내가 네가 한번 해보고 접더라도 접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 이건 아집이라는 거지. 너만의 아집. 네가 여기까지 가기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삼촌이 봤을 때는 어려워. 정말 너 인복이 없어. 그게 너의 능력으로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 누군가 좀 손잡아서
좀 이름 있는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배우가 좀 더 한 번만 이렇게 끌어주면 확 될 건데 그게 너를 만나기가 힘들어. 정말 좋은 건데 니한테 정말 잘 맞는 건데 정말 열심히 해보라고 권해야 되는데 니가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네. 사랑하는 일이니까 근데 권해주고 싶지 않아. 그 속에서 아마 상처를 더 받을 거야. 그걸 하면서 일반 공무원이라도 경쟁이 없잖아. 딱 내가 맡아주고 주어진 일만 딱 하면 되는 거잖아.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쪽으로 공부를 해봐. 무조건 될 거니까. 아까 얘기했지. 이 포위 사건에 네가 큰 대열에 네가 서 있어도 지금은 네가 네 스스로 막아놓은 거라. 그러니까 네가 못 찾는 거야. 오로지 연기에만 코드만 두고 있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이란 이런 게 네가 매치가 안 됐는데 일반 직장이 아니라고. 경찰이 됐건 군이 됐건 일반 몇 급으로 정해진 거잖아. 거기는 일반 2급들은 뭐 평소원부터 뭐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리고 연기만 했던 너를 누가 써줘. 맞아요. 서른 살 먹고 편의점 가서 알바하기도 쪽팔리고 그러네. 패스트푸드 가서 뭐 모자 쓰고 앞치마 두르고 뭐 드시겠습니까 뭐 나왔습니다 이것도 쪽팔리고 제대로 네 길을 찾으라고. 그 길을 네가 만약에 가면은 저 사거리에 있을 때 네한테 길이 바리게이트 쳐져 있는 게 뻥뻥 들리고 쫙쫙 갈 거예요. 너는 그리고 네 스스로 공부나 이런 쪽에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강해. 공무원들 그 시험은 모든 게 99%가 암기야. 대본 같은 거 항상 지금까지 서른 살 먹도록 계속 머리를 썼잖아. 남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 그 관성이 정말 그게 공무원들한테 적합하거든. 그거 하면서 그 연기하는 동아리나 그런 데도 모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조금씩 하면서 풀고 살아. 연기가 밥은 아니다. 알았지? 네.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은 그 공무원 쪽으로 간다면은 성공 확률 200%까지 줄게. 100이 아니야. 도전해. 1년 반만. 니네 엄마 불러봐. 아줌마! 얘 1년 반만 지원 좀 해줘. 엄마? 응? 이리 와봐요.